윤성아 마이크 테스트 좀 빨리 해. 네. 그 저기 핸드폰 내주세요. 놓으시면은 그 신호 방해돼요. 네, 오디오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뒤로 하나, 좀 둘, 셋. 오디오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17분 아니. 그냥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이곳에서 오래간만에 나는 같은 일 오류 발언이 되는 자리인데 진짜 힘들어요. 우선 큰 소리 나서 이제는 한번 마이크 위로에 마이크 올려주세요. 마이크 좀 준성아 사인 먼저 하시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국회법 의결되는 사람들 먼저 얼굴이 이상하게 오늘 대통령님 쓰시고요. 같이 해야지.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얼굴이 이상하게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 국회에서 요구하는데 아니, 앉아서 하시면 국회 탑승입니까? 이왕 사인을 했으니 이 얘기를 먼저 할까요, 그럼? 누가 이름을 붙이기는 잘 붙였어요. 의장 취임후에 공약사항이 오고 제일 먼저 해서 개혁 국회법 국회 개혁 1호법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다른 건 아니고 법안 소리를 복수하고 한 달에 두 번을 가능한 한 꼭 열리게 하는 그런 법률에 국회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회 이송하는 법률에 지금 서명을 합니다. 이것이 확정되면은 이제 바라는 바 국회가 일하는 실력 국회의 면모로 법률 하나 가지고 확 바뀐다고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어떤 근거 규정은 마련이 됐고 이제는 의장이야 협조해 주신 원내대표님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가능한 한 지금 밀려있는 만 개 이상의 법률이 소위라도 통과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하시는 쪽에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위해서 오늘 아마 소명을 하는 절차를 했고 여기서 정부에 이송할 때 의장의 논의로 가기 때문에 공포를 해달라는 의미의 그런 절차입니다. 산불 이후에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같이
많이 복구되기를 희망하고 또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하는 마음들이 한대로 모여가지고 일이 그래도 올해는 좀 다행으로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습니다. 그간에 이재민 한 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여기 계신 국회의원 대표님들의 협조에 관해서 진심으로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가 보유하고 있는 연수원이 고성에 마침 있는데 그저께까지도 위험하다고 그런 보고를 받고 계속 감장을 논의했는데 그때도 비껴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분들 이재민들을 위한 수용하고 도와주는 그런 거에 앞장서기 위해서 여러분과 상의한 후에 홍보를 해서 지금 완전히 개방을 해서 거의 50% 정도의 수준을 이제 완전히 이재민들이 쓸 수 있게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4월 10일 날은 아주 의미 깊은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모두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4월 10일 날은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날 임시 헌장이라는 대한민국 지금 헌법의 원조, 원초적인 형태의 임시 헌장이 제정됐고 거기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토가 확정됩니다. 거기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서 의회주의와 자유와 평등을 선언하는 만민 평등을 선언하는 그런 규정도 다 포함된 거의 현대 헌법의 모법인 근원적인 국법이 통과된 날입니다. 그걸 기리기 위해서 각종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특히 4월 10일 날 그날은 우리가 여야가 처음에 여러분들이 협조해 줘서 세운 홍진 마지막 의장의 흉상이 개막식이 국회 도서관에서 있고 10시부터는 본행사가 진행되는데 거기에서는 4월 10일 날 저녁 때 토론 끝에 임시헌장이 통과될 때 각종 토론을 집약한 그런 재현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풍상의 그 제막과 각도의 더군가는 임시회장 전문의 소외 작품 그리고 임시의정원의 의회의 모습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최초로 만들어진 사진을 복사한 큰 사진 작품이 그날 노천적으로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대한민국 옥새라고 부를 수 있는 임시정부 강의는 6.25때 망실됐고 임시의정원 그것은 1919년에 만들어진 게 그대로 보존이 되는데 마지막 의장께서 홍진 의장께서 가지고 계시다가 그 자식 이렇게 물려서 손주 손자도 돌아가시고 손자 며느리가 살아계신데 그분을 홍창일 선생이라고 원명은 신창인데 남편성이 홍이기 때문에 홍창이라고 불리우는 그분들의 가족 아들, 딸, 손자 이렇게 해서 손녀 이렇게 해서 그날 당일날 오십니다. 그래서 제막식에도 계시고 의정원식에도 계시고 그 행사를 다 마치시면 의무적으로 여기 계신 다섯 분을 포함해서 국회 대표단이 상해로 가서 상해의 임시의정원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또 재현합니다. 그런 행사가 1년에 있다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좀 괴로우시고 힘드시겠지만 오당 대표가 상해 가서는 좀 다른 다툼을 하지 마시고 다툼은 하되 그날도 아주 치열하게 다퉜더라고요.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밤새도록 토론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하자 이렇게 하기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셔서 그런 동디 기사들의 웅대한 민족 혼을 좀 일깨우시는 그런 작업에 동참하시고 돌아오실 때는 의기투 앞에서 우리 나라 한번 다시 멋진 국회를 하고자 이렇게 합의를 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수립 100주년이고 의정원 수립된 지 100주년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종교장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근현대사의 피어린 역사가 남아있는
현장에 갔었습니다. 제가 오늘 참 다시 한번 역사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은 그 김구로 총탄으로 쓰러지게 했던 안두희가 있습니다. 안두희는 해방정신 지난 주말 모든 군인들이 같이 마음 준비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초, 고성, 강릉 등의 산불로 인해서 많은 군인들이 걱정하셨습니다. 혹여나 또 잠불정리가 안 되고 기분이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이 정도 산불로 보면 저희가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피해 복구 또 이재민에 대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선예비비 진행 그리고 후추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재해 관련된 주장이 지금 많이 올라올 게 있습니다. 미세먼지 또 포항 지진 그리고 산불 관련된 재해 관련된 추경이 지금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추경이 후견이나 이런 재해 관련 추경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그런 추경보다 내년 총선을 위한 선심용 추경에만 관심이 있을까봐 그것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세금 일자리 만들기라든지 그동안 각종 총선용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오히려 추경이 초점이 맞춰질까봐 걱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오늘 아침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오히려 재해 추경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비재해 추경을 분리해서 제출해 주신다면 재해 추경에 있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매우 원활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국회 역사상 좀 유례 없이 빨리 통과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제안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피해 복구 및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특히 주택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관련돼서 이 주택 신축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산불 관련해서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 졸이고 걱정하셨는데 그 가운데 정쟁으로 흘러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정의용 실장이 그날 그렇게 중요한 분이었으면 왜 정의 시간에 저한테 와서 어느 누구도 꼭 가셔야 된다고 말씀 안 하셨는지 이석해야 된다고 말씀 안 하셨는지 그리고 회의 진행에 있어서도 홍 대표께서 좀 그러면 여당 의원들은 질의를 하지 말고 야당 의원들만 먼저 질의하고 빨리 보내달라고 제안을 좀 해주시지는 않으셨는지 또 제가 중간에 그럼 운영위를 사내하고 다음에 반나절 정도 운영위를 다시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제안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왜 거절하셨는지 저는 사실 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피해 복구 및 지원에 있어서는 한 마음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장관 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어이 청와대가 두 분 장관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7명 후보 모두 부적격이라고 판단했지만 국정에 그래도 협조하는 차원에서 3명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달아서 장관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끝까지 채택하지 못한 두 분 장관에 대해서는 한 분 장관 후보자는 한 분은 결국은 이 정부의 대선 기간이 지나치게 한미동맹에 역행할 수 있고 결국 북한의 비핵화에 도움이 될 수 없는 분이라고 해서 반대했던 것이고 한 분의 경우에는 많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시지 않고 자료를 내시지 않은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계속해서
대통령께서 개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네. 이번도 강원도 산불 진화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의 소방관들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신속한 지원 체계가 보여져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오히려 정치권이 더 합심해서 노력하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대책에 대해서 소당적인 협력을 해서 이번 예비비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대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국회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4월 국회가 오늘부터 소집이 됐습니다. 3월 국회에 재판이 되지 않을까 사실 좀 염려가 됩니다. 3월 달에 무기 의사 일정 또 어떤 법안들을 정확히 네, 고맙습니다.